이건 누가 봐도 카메라 삼각대 한두 개도 아니고 줄줄이 들여다 뻗쳐놓는다. 대체 무슨 용도일까 궁금해서 물어봤다. 이거 뭐예요? 아, 저 이제 교육 준비하고 있습니다. 교육이요? 네. 청담동 미용실에선 사진 촬영법도 교육하나 했더니 잘못 짚었다. 삼각대 위에 올라앉은 건 갖가지 부상들. 도시풍의 피난처에서 으스스한 분위기 팍팍 풍겨주던 그분들이다. 기다려 선생님도 얼른 내려갈게요. 네. 아, 조용. 조용하라고. 여러분들한테 지금 작품을 하나씩을 해오라고 과제를 드렸는데 내가 이 작품을 봤는데 아 얘가 뭘 표현을 해야 되겠구나 라는 걸 내가 느껴야 되는데 그러지 못한 작품들이 너무 많아. 부장님 네. 뭐라고 하신 거예요? 뭐 하신 건데 얘기하면 교육 분위기 살벌하다. 아니, 죄송한 게 아니라 얘기를 해보라니까. 나무를 좀 표현해보자. 그럼 염색이라도 하시던가. 막내가 누구지? 네. 작품 보여주세요. 자, 나는 미호가 한 작품을 보고 울 뻔했어. 선배들은 반성해야 돼요. 내가 봤을 때는 저 작품을 만들기 위해서 미호가 미용실에 간 지 얼마나 됐죠? 일주일 넘었어요. 일주일 조금 넘은 친구야. 작품에 옷을 입혔어. 선배님들은 좀 반성하셔야 될 것 같아. 이한테 박수 한 번만 칠까? 저렇게 좀 잘하고 무슨 말인지 알겠어. 각자 모이세요 이제. 디자인의 길 멀고도 험해 보인다. 청담동 미용실의 우아한 법칙 하나. 수시로 열리는 주니어들의 교육 평가.